플러터 기초편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라디오 위젯, 체크박스 위젯, 스위치 위젯, 드롭다운 버튼, 슬라이더, 텍스트 필드, 제스처 디텍터 등의 위젯을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위젯입니다. 라디오 위젯은 오른쪽 예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록에서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라디오 위젯은 라디오와 라디오 리스트 타일 두 가지의 주요 형태로 사용됩니다. 라디오 위젯은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라디오 리스트 타일은 목록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라디오 버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체크박스 위젯입니다. 체크박스 위젯은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해제할 때 사용되는 위젯입니다. 주로 여러 가지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스위치 위젯입니다. 스위치 위젯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스위치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두 가지 상태 중한 가지를 선택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드롭다운 버튼 위젯입니다. 드롭다운 위젯은 사용자에게 목록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슬라이더 위젯입니다. 슬라이더 위젯은 사용자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값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주로 숫자 범위나 볼륨, 밝기 등을 조절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텍스트 필드 위젯은 주로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나 숫자 등을 입력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양식이나 검색 기능, 뭐 로그인 화면 등 입력 작업에 사용됩니다. 텍스트 필드는 텍스트 입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입력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디텍터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위젯은 사용자의 제스처, 그러니까 터치나 스와이프, 드래그 등을 감지하고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탭, 온더블탭, 온롱프레스, 온팬 업데이트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탭을 누르면 탭이 나오고 길게 롱프레스라면 롱프레스라고 콘솔창에 뜨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습 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위젯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살짝 길어져서 강의가 처지는 감이 있어서 미리 코드를 타이핑해 두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패키지 임포트, 그리고 메인 생성, 그리고 마이 앱 위젯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이 앱에 리턴으로 마테리얼 앱을 넣어주고, 이번에는 마이 홈을 따로 만들지 않고 홈을 바로 스캐폴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캐폴드에 앱 바와 바디를 넣어주었고, 바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할 라디오 이그젬플이라는 위젯을 생성하여 넣어주었습니다. 라디오 이그젬플은 스테이트가 들어가는 위젯이기 때문에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선언을 해서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컬럼과 라디오 리스트 타일을 활용해서 그두 개의 라디오 버튼이 목록처럼 나오도록 해두었습니다. 라디오 리스트 타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에는 텍스트로 옵션 1이라고 넣어주었고, 이것은 여기 보이는 이 옵션 1, 이 부분에 나오는 글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밸류는, 밸류도 동일하게 옵션 1으로 넣어주었는데, 이 밸류는 이 위에서 선언해둔 selected value라는 변수에 들어갈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group value라는 속성에 selected value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두 개의 리스트 타일이 같은 group value로 묶임으로써 그두 가지 라디오 버튼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리스트 타일 모두 그룹 밸류에 셀렉티드 밸류를 넣어두고, 그리고 각각의 밸류를 옵션 1과 옵션 2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버튼을 선택할 시
이 셀렉티드 밸류의 값이 옵션 1으로 바뀌게 되고, 아래에 있는 버튼을 선택 시, 이 셀렉티드 밸류의 값이 옵션 2로 바뀌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셀렉티드 밸류 값을 바꿀 때는 onChanged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이 onChanged 안에 인수로는 밸류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밸류 값도 state이다 보니까 setState를 이용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selected value는 value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 value 값을 문자열 형태로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뒤에 toString 함수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라디오 위젯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체크박스 위젯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myAPP 안에 material app을 return으로 두고, home으로 scaffold 지정, 그리고 scaffold app와 body, 그리고 body에 이제 stateful widget인 checkbox example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이 checkbox example 안에는 불 형태의 자료형에 isChecked라는 변수가 하나 생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pulse로 지정되어 있고요.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크박스 위젯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 체크박스 위젯은 value로 isChecked를 가집니다. 이 isChecked는 아까 위에서 설정해 두었던 pulse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value로 false를 가지고 있고, 이 onChanged는 이 체크박스의 상태가 변경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setState, 그러니까 state를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isChecked를 이제 value를 느낌표를 주어서 반대로 값을 바꾸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text checkbox isChecked 아래 다음에 달러 사인 변수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열에 그대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heckbox is checked fals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눌러서 체크하면 false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true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checkbox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위치 위젯입니다. 앞부분과 위의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것이 거의 없고, 이 바디 부분만 이제 스위치 이그젬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이그젬플에 스테이트풀 위젯을 하나 생성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안에 보시는 것 같이 불형의 isSwitched라는 변수가 하나 false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위치 위젯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위젯 안에는 이제 value와 onChanged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value는 처음에 기본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값이고, 이 onChanged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스위치의 상태가 변경됐을 때 어떤 함수를 불러올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value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스위치의 상태가 변경되면 안에 있는 setState, 그러니까 state를 변경하는 함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사망 연산자는 이 물음표를 가운데 두고, 요 앞부분이 이제 조건문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이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되는 부분, 그리고 이 조건문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isSwitched가 참이라면, 그러니까 true라면 on이 되겠고, isSwitched가 false라면 off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드롭다운 버튼입니다. 전과 동일한 구성이고, 그리고 드롭다운 버튼 example이라는 이름의 stateful widget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위젯의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options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의 내용물로는 option1, option2, option3 이렇게 문자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selected value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 하나도 option1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return 안을 살펴보면
여기 드롭다운 버튼 위젯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젯은 밸류로 셀렉티드 밸류를 갖고 온체인지드, 그러니까 이 값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값을 호출할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에 대해서는 앞과 동일하게 setState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셀렉티드 밸류를 new 밸류로 바꿔줍니다. 아이템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스 부분에 보면은 이 아이템스는 이 드롭다운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options라는 리스트 위에 있었던 이 리스트를 map이라는 함수로 순회를 하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map에 return으로 드롭다운 메뉴 아이템이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이 드롭다운 메뉴 아이템은 드롭다운 메뉴의 그각 항목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이맵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맵 함수에 인자로 들어가는 이 옵션스 부분을 아래에서 이렇게 꺼내 쓰게 되면은 이 내용물이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 옵션 1, 그리고 차일드의 텍스트 옵션 1이 들어간 것이 리스트 하나로 생성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션 2라는 밸류를 가진 리스트 내용물이 하나 더 생성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옵션 3라는 밸류와 텍스트를 가진 리스트 내용물이 하나 생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되는 리스트는 이 엄밀히는 리스트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순회 가능한 객체인데 이것을 리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뒤에 toList 함수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로 변환하여서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에 리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슬라이더 위젯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슬라이더 example이라는 이름의 stateful 위젯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블형의 슬라이더 밸류라는 값을 50으로 초기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위젯 안을 보면 밸류와 온체인지드를 속성으로 가집니다. 밸류에는 위에서 선언해 두었던 슬라이더 밸류를 넣어주고 온체인지드에는 밸류를 넣어준 후 호출할 함수로는 setState를 넣어주었습니다. 미니멈 값으로는 0.0으로, 맥시멈 값으로는 100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래 텍스트로 슬라이더의 값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toString as fixed, 그리고 괄호 치고 2는 이 toString 아래 두 자리까지 표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시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움직이는 대로 잘 변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필드 위젯입니다. 텍스트 필드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stateful 위젯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스트링 형태의 input text라는 것을 빈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텍스트 필드를 보면 데코레이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데코레이션 속성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엔터 텍스트처럼 이제 그 텍스트 박스에 이 라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체인지드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체인지드를 사용해서 화면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새로 들어온 텍스트를 input text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문자열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으로 제스처 디텍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전과 모두 동일하고, gesture detector example이라는 이름의 stateful widget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tateful widget의 return으로 넣어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스처 디텍터라는 위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탭이라는 것은 한번 눌렀을 때에 대한 제스처이고, 온롱 프레스드는 길게 눌렀을 때에 대한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온 더블 탭은 이제 두번 빠르게 클릭했을 때에 대한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함수 형태로 넣어주고 그 안에 실행될 동작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제스처 디텍터에 차일드로 들어가는 위젯이 있는데 이 위젯에 대해 일어난 이 제스처들을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 디텍터 위젯에서는 이 자식으로 있는 컨테이너 위젯에 대한 onTap과 onLongPress, onDoubleTap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탭을 누르면 보는 것처럼 탭드라고 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롱프레스드라고 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블탭을 하면 더블탭드라고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실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